인권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해 투쟁한 끝까지 싸운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 우리들의 끝없는 관심이 역사를 기억하고 이어나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주의 비극과 화해 그리고 상생호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화, 지금 여기에서 청소년들이 평화와 공존, 인권 및 아픈 역사를 논의하고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전국 청소년 온라인 평화 포럼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좌장을 맡은 박찬혁입니다. 오늘 포럼은 제주 4.3 사건 후세대인 청소년들이 이 자리를 빌어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그 의미를 되새길 뿐이 아니라 평화 교류 플랫폼 구축 및 협력의 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광주여자고등학교 남진희 학생입니다. 주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교육활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여자고등학교 제70대 학생회장과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학생회 제10기 의장을 역임한 고등학교 3학년 남진희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 전국 청소년 평화포럼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교육활동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평화,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해 투쟁한 끝까지 싸운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 저는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림에 있어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집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기억해 나가기 위해서 광주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앞으로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포함한 평화,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진행되었던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발표를 들으시면서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시기보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은 어떻게 정립해야 할지, 그리고 다시 어떻게 되돌아보아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이란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이를 기억해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관련되어 진행해온 교육들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실제 활동, 교육 사례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들을 받고 또 진행함에 있어서 느낀 점과 앞으로 평화인권 교육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어떤 중요성을 평화인권 교육이 앞으로 더 가지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발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 발표를 준비하기에 앞서 광주 지역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특정 여러 지역들의 청소년들에게 같은 질문을 하여 단어들을 뽑아보았습니다. 아이 사진, 전두환, 시민군, 계엄령, 6월 민주항쟁, 노래, 영화, 드라마 이러한 단어들이 빈출되어서 학생들의 입에서 나오게 되었는데요. 저는 오늘 이 단어들을 통해서 연결하면서 5.18 민주화운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서는 혹시 이 사진을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보셨던 분도 계실 거고 오늘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사진을 보신 분이라면 이것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의미하는 사진이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사진은 계엄군의 폭행에 맞서 시위에 참여하였다가 전남도청 집단 사살 속에서 총에 맞아 숨진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들고 있는 5살 아들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많은 이들에게 안타까움과 슬픔을 가져왔습니다. 이유는 이 사진 하나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통해 시민들이 맞서 싸웠지만 그것이 무차별적으로
막아지고 이러한 것들에서 생기는 시민들의 무고한 희생 그리고 죽음, 아픔이 여실히 드러난 사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학생들의 입에서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서 이 아이 사진이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9년 12.12 군사 반란을 통해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군부를 장악하였습니다. 이에 맞서 서울의 봄으로 시작된 민주화 열기가 거세지자 반란군은 비상계엄을 전국 확대하였습니다. 여기서 나온 계엄령이라는 말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에 나타나 있습니다.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 계엄령이 선포되자 이를 규탄하는 집회가 끊임없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전라남도 광주시에서 이 계엄령을 규탄하는 그리고 민주화를 위한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은 계엄군에 맞서 시위대를 형성하고 고립된 채로 스스로 치안과 방위를 담당하였습니다. 이후 5월 21일부터 계엄군은 광주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총을 겨눴고 많은 광주 시민들을 학살하였습니다. 이후 광주 외곽으로 통하는 도로들을 모두 점령하고 그곳을 지나는 양민들을 학살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외곽으로 빠졌던 계엄군은 5월 26일부터 다시 대대적인 진압작전에 나서 광주 시내로 진입하였고 새벽까지 도청에서 끝까지 맞서 싸운 시민군 대부분을 사살하고 도청을 접수하여 끝끝내 열흘간의 민주화운동에 막을 내렸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통해 얻은 시민들의 가치 이러한 것들은 바로 실현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희생은 컸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만 하더라도 166명이 사망하였고 47명이 행방불명되었으며 2,80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6월 민주항쟁까지 이어지는 1980년대 민주화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건입니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에 가담한 대학생들은 대학교에 진학하여 1980년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되고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전환점으로 삼아 대학생운동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국민들이, 시민들이 군부의 무력에 맞서 싸우지 못하고 숨죽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광주의 시민들은 군부의 거대한 무력 앞에서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끊임없이 민주화 운동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중 스스로가 역사의 주체임을 선언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강한 염원을 분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기억하고 또 바르고 올바른 방향으로 기억해 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작품들이 제작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5.18 민주화운동을 추모하는 것으로 제작된 임을 위한 행진곡이 대표적이고 영화 및 드라마 작품으로는 택시운전사, 화려한 휴가, 5월의 청춘 등의 작품이 제작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아픔과 그 가치에 대해서 알려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광주에서는 어떠한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교육청의 5.18 광주 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계획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가치의 공유 및 계승을 통한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5.18 민주화운동 교육 전국화를 통한 학교 민주주의 역량 강화 및 민주시민 육성을 목적으로 꾸준히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작년 2020년대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주간을 각 학교별로 운영하였고 5.18 사이버 기념관을 구축하고 운영하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에서 그리고 학교 현장 속에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교육이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올해 2020년도에는 잘 진행하지 못했던 더 다양한 형식의 교육들을 도입했습니다. 공모전, 전시, 연극, 공연, 역사 탐방 등의 형식들의 교육을 다양하게 차용하면서 학생들에게 다각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 그리고 역사관을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능동적인 교육들을 진행하려 노력해왔습니다. 다음으로는 각 학교 학생이 중심으로 어떠한 교육들이 이루어져 왔는지 그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여자고등학교입니다. 올해 일어난 미얀마 시위와 관련하여 5.18 민주화운동과 미얀마가 공유하고 있는 평화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중심으로 설명과 퀴즈를 통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여 이러한 민주화의 운동이 단순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똑같은 과정을 거쳐 우리가 이러한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되새김할 수 있도록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청춘 강사 활동입니다. 각 학급별로 몇 명의 청춘 강사를 선정하여 학급 친구들에게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5.18에 대해 기억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진 전시를 진행하였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참상, 그리고 그 가치, 그리고 그 현장을 담은 사진들을 복도, 그리고 급식실 부분에 설치하면서 다양하게 친구들이 돌아다니면서도 볼 수 있게 하였고, 엽서 쓰기 활동도 진행하여 5.18의 흔적들을 학교 곳곳에 나타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광주 동성고등학교의 사례입니다. 학생회를 중심으로 5.18 기념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통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전개 과정과 의의 등을 낭독하고 영상을 시청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본교 희생자 추모비에 헌화를 함으로써 이러한 민주화운동이 단순히 먼 과거의 일이 아님 우리의 친구, 우리의 가족들이 민주주의, 평화, 인권의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그 결과물이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알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였고 5.18 민주운동 당시 시민군이 먹었던 주먹밥을 직접 만들어보고 또 먹어보면서 어떠한 심정으로 시민군이 민주화운동에 참여했을지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을지에 대해서 직접 체험해보는 그런 활동들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여자고등학교의 사례입니다. 2021년 5월 31일부터 6월 18일까지 Past is Future 주간지를 통해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에 대해 왜곡되지 않은 진실된 역사적 사실을 알려 학생들 또한 나라의 주인으로서 행사해야 할 권리를 알고 또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신여자고등학교의 사례입니다. 앞서 광주여자고등학교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미얀마 시위와 관련하여 5.18 민주화운동 캠페인을 연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엽서를 학생회에서 직접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배부하여 5.18 민주화운동과 미얀마 시위와 관련해서 글짓기, 편지, 삼행시 등을 적어서 내고 5.18 관련 단어 십자말풀이를 진행하여 추첨을 통해 세이버 미얀마가 각인되어 있는 스테인리스 스트로우를 증정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성고등학교의 사례입니다. 앞서 동성고등학교의 사례와 유사하게 주먹빵 행사를 진행하여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군이 먹었던 주먹밥을 모티브로 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5.18 민주화 운동의 현장 그리고 참상을 담은 그러한 퍼즐을 각 반에 배부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직접 맞춤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들이 민주화 운동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학생들이 직접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배워가고 또 공감하고 기억해 나가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저희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당연한 권리들이, 자유들이 많은 희생과 아픔을 통해 투쟁의 과정 속에서 얻어냈다는 것을 더욱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힘겨운 과정 속에서 얻은 소중한 민주주의의 환경에서 바른 가치를 추구하고 이러한 참상이, 사건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진 않도록 하는 깨어있는 자세가 또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평화인권 교육의 중요성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정신을 현재 우리가 계승해 나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목소리 내고 또 정신과 가치의 공유 및 계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아가는 그러한 목적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의 상황에서 항쟁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까지 포함한 모든 것을 버릴 각오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시민과 학생들은 한 명의 영웅적인 항쟁이 아닌 하나가 되어 그에 대해 저항하였고 당시에는 폭도들의 난으로 매도되면서도 비인간적인 폭력에 저항하는 것이 자신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일이고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그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 나가야 하는 것은 단순한 역사의 한 과정으로서 보다 우리처럼 평범히 살아가던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민주화를 위해 소리치던 그 장면과 상황을 생생히 느끼고 마음에 새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평화인권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이러한 참상이 다시는 일어나야 하지 않아야 할 이런 사건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민주화운동을 기억해 나가고 또 기리는 교육, 평화인권교육이 중요성을 더욱 가지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다양한 학교들의 사례들을 보여드리면서 미얀마 활동과 미얀마 시위와 5.18 민주화운동을 연합해서 이러한 것들이 타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도 같은 과정을 겪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또 봉교 희생자 추모 헌화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가족들이 이 희생자가 될 수 있고 또 민주화운동을 진행하는 이러한 한 명의 시민, 또 한 명의 학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표를 제가 시작하기에 앞서 제 발표가 가지는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저의 발표 내용을 그냥 수용하시기보다 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나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혹은 어떻게 고수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의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께서는 어떠한 변화된 생각을 가지게 되셨나요? 혹은 어떠한 사실을 계속해서 고수하게 되셨나요? 혹은 평화인권교육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러한 물음들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답변하실 수 있다면 저는 오늘 이 발표가 매우 의미 있고 또 즐거운 일이라고 또 생각하고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변을 이끌어내는 것들이 평화인권교육의 방향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시험을 위해 혹은 그냥 정보 습득을 위해서 배우기보다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어떠한 가치관과 역사관을 가져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물음을 던져보고 또 답변을 해보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평화인권교육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해드리진 못했지만 저도 이 발표를 준비함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또 새롭게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또 이러한 전국 청소년 평화 포럼이 또 하나의 좋은 교육 활동이 되어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다 같이 알아가고 또 내가 어떠한 의미를 가져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진희 학생 수고하셨습니다. 발표해 주신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무엇인지 먼저 소개해 주셨고요. 광주시 교육청에서의 5.18 민주화운동 교육과정을 통한 광주 지역 고등학교들의 학생회 중심 활동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 배우고 공감해 가며 그로 인해 변해가는 학생들의 평화 인권의 가치 또한 엿볼 수 있었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충남 삽교고등학교의 이다은 학생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주제는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을 통한 평화, 인권 교육입니다.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을 통한 평화, 인권 교육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삽교고등학교 3학년 이다은입니다. 오늘은 주제와 관련하여 저희가 3년 동안 한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발표의 큰 틀은 해방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져 있고 이야기의 순서는 저희의 활동 순서가 아닌 역사 의식의 흐름에 따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작년 10월에 다녀왔던 갑오 농민혁명 전적지 답사입니다. 갑오 농민혁명은 흔히들 동학농민혁명, 동학농민운동이라고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답사의 주제는 황토현에서 우금치까지로 농민군의 첫 승전 장소인 황토현부터 농민군이 크게 패배하여 갑오 농민혁명이 실패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된 장소 우금치까지를 돌아보면서 농민군이 주장한 평등 사상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권과 평등을 노래한 혁명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가장 먼저 프랑스 혁명이 떠오르실 텐데요. 한국의 프랑스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갑오 농민혁명을 공부하며 평등 사상이 현재 우리가 가지는 인권의 기반에 다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행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권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권이 처참히 짓밟혔던 시기가 바로 일제강점기입니다.
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우리는 인권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념 행사에서는 기미독립선언서를 낭독했는데요. 기미독립선언서에 인권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선언서의 한 구절을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원래부터 지닌 자유권을 지켜서 풍요로운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다. 우리의 풍부한 독창력을 발휘하여 봄기운 가득한 천지에 순수하고 빛나는 민족 문화를 꽃피울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선언서를 낭독하면서 인권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었고, 더불어 우리의 지향점이 평화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낭독 후에는 충남도청에서 충의사까지 걸어가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쓰신 분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내면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는 재작년에 다녀온 현장 체험학습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열리는 수요집회에 참가했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자주 참여를 하고 싶지만 제가 사는 충청남도 예산에서 서울까지 매번 가는 곳에는 무리가 있을 뿐더러 평일에 열리는지라 학업과도 스케줄상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 집회에서 보고 느낀 것을 바탕으로 매년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면 학교에서 작은 행사를 개최했는데요. 올해는 일본군 위안부의 아픔을 담은 영화 귀향을 감상하고 감상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와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에서는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생생하게 마주할 수 있었는데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항일 애국정신을 느끼며 그분들의 독립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고민의 끝에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고 알려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장의 독립운동가이신 매연 윤봉길 의사의 넋을 기리는 것으로 그 포부를 실현해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윤봉길 의사께서 독립운동을 위해 떠나시며 걸으셨던 그 길을 저희가 다시 걸으면서 매연 윤봉길 의사의 나라사랑 정신과 아시아의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고장에 남아있는 독립운동의 흔적을 찾아다니며 작년에 100주년을 맞은 청산리 전투를 이끄신 김좌진 장군의 생가에 방문했습니다. 생가를 둘러보며 김좌진 장군께서 전투에 임하실 때의 마음을 생각해보기도 하고 청산리 전투의 전개 과정이나 김좌진 장군의 생애에 대해 발표하기도 하면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다시 한번 공부하고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내 유적지를 방문하며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임시정부 수립 및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중국으로 답사를 떠났습니다. 기행을 떠나기 전 사건과 인물로 본 임시정부 100년이라는 책을 읽고 토론도 하고 사전 공부를 한 후에 여행길에 올랐고요. 답사에서는 상하이 임시정부와 백범 김구 선생의 인시 거처 그리고 구 훈코어 공원이자 현 루신 공원 등을 견학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는 루신 공원입니다. 기행의 마지막 코스였는데 다들 평화롭게 여가 시간을 즐기고 있는 속에서 저와 함께 답사를 갔던 친구들만 울면서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동안 역사를 왜 공부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시험을 위해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공부했던 것에 대한 후회와 독립운동가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섞여서 나온 눈물이었는데요. 이 기행을 통해 나라의 독립과 아시아의 평화 그리고 인권의 신장을 위해 힘쓰신 분들의 노고를 내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해방 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지역 인사분들과 함께 철원 DMZ를 갔습니다. 노동 당사와 백마고지 전적지 등을 둘러보면서 해방 후 우리나라 사람들이 겪은 아픔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평화통일의 필요성 또한 절실히 느낄 수 있었고요. DMZ를 가는 버스 안에서는 평화통일을 중심으로 소주제들을 정해 주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한 친구는 평화통일이 가져올 경제성장 효과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또 다른 친구는 DMZ의 생태계와 그리고 평화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남북분단과 한글의 성장을 주제로 평화통일을 위해 남한어와 북한어의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와 분단이 한글에 끼친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으로는 1년이 넘는 시간에 걸쳐 진행해온 그리고 앞으로도 이어나갈 4.3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현기영 작가의 순이삼촌이라는 책을 읽고 독서토론을 진행했는데요. 참여한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 분야와 사삼을 연계해서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역사를 좋아하는 한 친구는 사삼의 흐름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음악에 관심이 많은 친구는 사삼의 아픔을 담은 노래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현기영 작가의 지상의 숟가락 하나와 허영선 작가의 당신은 서로할 봄이라도 있었겠지만 등 문학 작품 등을 소개했는데요. 독서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사삼 유족분들께 편지를 남겼는데 그 편지를 친구들과 공유하고 함께 읽어보면서 또다시 눈시울을 붉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책을 읽으며 기본 지식을 쌓은 후 제주도로 인문학 기행을 떠났습니다. 이 인문학 기행에서는 사삼 평화공원과 백조일손 지묘 등을 견학하였고 사삼 유족 회장님과 면담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중국에서의 답사는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이 제주도에서의 답사는 역사를 단절된 것이 아닌 이어지는 것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분단이라는 역사적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사를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마주하며 평화를 지향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4월 친구들과 함께 작은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4월엔 동백꽃을 달아주세요라는 이름의 행사로 사삼을 상징하는 꽃인 동백꽃 배지를 학생들과 선생님들께 나누어 드리며 사삼을 소개하는 행사인데요. 동백꽃은 질 때 꽃잎 한 장 한 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꽃송이가 통째로 떨어지는데요. 흰 눈 위에 동백꽃송이가 떨어지는 모습이 마치 힘없이 쓰러지는 사삼 희생자분들의 모습과 닮아 있다고 하여 동백은 사삼을 상징하는 꽃이 되었습니다. 사삼 유족회 측에서 배지를 후원해 주신 덕분에 배지와 함께 사삼의 뜻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행사의 일환으로 미니 심포지엄을 열었는데요. 사삼 관련 예술작품 소개 및 감상, 추모시 낭송, 그리고 사삼의 전개 과정 소개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모여 알찬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진행한 프로젝트는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는데요. 기사를 접하신 사삼 유족분과 직접 교류도 하고 간담회에도 참여하는 등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심포지엄의 모습을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바탕으로 사삼을 전국에 바로 알리는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역사를 사건의 연속으로 다시 말해 이어지는 것으로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를 만듭니다. 화면에 있는 만화는 제 친구가 역사의 연속성에 대한 이야기와 강유배 화백에 대한 이야기를 만화로 풀어낸 것입니다. 이러한 자료는 우리가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삼 관련 학습 자료를 업데이트해 사람들이 역사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더불어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역사에 밝아야겠죠. 다양한 학술 행사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역사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야 합니다. 각 시도 교육청의 협의 아래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올 때에는 사삼 평화공원을 의무적으로 답사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 또한 좋은 방안이 될 것이고요. 문화 공연 혹은 전시 등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는 것도 전국화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무엇보다 사삼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 유가족들의 상처를 보듬어 그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앞에 나온 것들은 사실 이것을 이루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들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우리들의 끝없는 관심이 역사를 기억하고 이어나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내년에도 저희는 4.3의 흔적을 찾아 떠날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제주 안에만 갇혀 있었던 4.3을 육지로 가져와 널리 퍼뜨릴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평화로운 내일을 위해 일본과 국제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코로나가 없던 시기에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일본 에이메 대학교를 견학을 가기도 하고 일본에 있는 에이메 대학교와 시노노메 여자고등학교 측에서 우리 학교로 견학을 오기도 했는데요. 이 교류는 내년에도 이어집니다. 또한 내년에는 매년 해왔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나 동백꽃 프로젝트 또한 계속 진행될 예정이고요. 국내 평화인권 관련 답사를 다니며 평화 지도도 만들고 가능하다면 해외 독립운동 성지에도 답사를 갈 것입니다. 당찬 삽교고등학교 학생들의 걸음걸음을 지켜봐주세요. 이상 삽교고등학교 이다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다은 학생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으로 인권항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 유적지 답사 및 교육과정을 보여주었는데요. 갑오농민혁명 전적지부터 독립운동, 기념행사 체험 및 걷기 등 다양한 활동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제주 4.3 관련 독서 토론 및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인문학 기행,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를 기원하는 국제교류 활동 또한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2020년에도 기획하는 모든 활동 이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기다렸는데요. 제주 외국어 고등학교 2학년 김지향 학생이 준비했습니다. 진흙 속에 피어난 연꽃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주 외국어 고등학교 2학년 김지향입니다. 가장 먼저 발표를 시작하기 앞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저는 이번 발표를 준비하게 된 계기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항상 그 계기를 먼저 명시하고 이해하고 가야지 그 활동이 뜻깊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이번 발표 준비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제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한테 더 확장된 공간에서 제 이야기들 공유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서는 제가 제주 4.3 영어 스피치 대회에서 영어로 4.3에 관련해서 스피치했던 내용을 한국어로 더 많은 학생들과 공유하고 싶어서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럼을 저도 같이 시청을 함으로써 많은 청소년들이 정말 좋은 생각과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느꼈는데요. 이것이 바로 청소년들의 강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주 4.3에서도 많은 전문가분들과 관계자분들이 더 나은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을 저는 볼 수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청소년들이 가지는 그 강점은 바로 독창성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비록 경험이 조금 미달하고 아직은 미숙한 어린 아이들이지만 우리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험과 독창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점이 참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4.3 영어 스피치 대회에서 영어로 4.3에 대해서 스피치한 내용을 한국어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3년 전입니다. 4.3 평화 기념관에서의 일이었는데요. 저는 이 학교를 오기 전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저희 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제주 4.3을 알리기 위한 한 활동의 일환으로 동백꽃 배지를 4.3 기념관에 방문하는 방문객들한테 나눠주기 위해 부스를 차렸었습니다. 잠깐 배지에 대해서 보여주자면요. 이렇게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색종이를 이용하여 저희 학생들이 직접 손수 잘라서 만든 것이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끝이 되게 들쭉날쭉하고 크기가 고르지 않는 꽃잎들이 거칠게 잘려 있습니다. 하지만 크기와 모양, 예쁜지 아닌지와는 상관없이 저희의 의지와 굳은 마음가짐은 꽃 한 송이 한 송이에 소중히 담겨 있었습니다. 또 저는 이 발표를 준비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를 평화기념관에서 겪게 되었는데요. 바로 기념관의 출구에서 한 줄로 걸어 나오는 어린 아이들이 동백꽃 배지를 건네받으면서 제가 보았던 그 초롱초롱한 눈빛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진정한 진리를 위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그런 거창한 길 따위는 없구나. 고등학생으로서, 중학생으로서, 초등학생으로서, 아니면 그냥 대한민국의 일반 시민으로서 우리 모두는 숭고한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4.3 평화 기념관을 거닐면서 또 용감하게 어둠과 맞서 싸운 의인들의 이야기를 기념관을 거닐면서 되새기면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주의 비극과 화해 그리고 상생호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제주 4.3이라고만 하면 민간인 희생, 무장투쟁, 희생자들이 겪었어야 할 그 고통과 희생자의 유가족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시간들만을 떠올리는 그런 아주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기념관을 가고 난 후로부터는 좀 달라졌습니다. 바로 4.3의 의로운 영웅들을 떠올릴 수 있었을 텐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의로운 영웅들은 바로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입니다.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연꽃은요, 진흙 속에서 화려하게 아주 예쁘게 피어납니다. 연꽃의 상징성에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연꽃은 세상을 정화하고 정화하는 그런 맑은 성격을 지니고 있는 꽃입니다. 때문에 저는 제주 4.3의 초기에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신 의로운 영웅들이 아,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과도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부터는 정말 여러 명의 정말 많은 의로운 영웅들 중에서 세 분을 꼽아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만약에 결렬되지 않았더라면, 결론적으로는 결렬되었지만 결렬되었지 않았더라면 2만 5천여 명에서 3만여 명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던 4.28 평화협정을 체결하신 김익열 연대장이 있었고요. 적에게 동조할 가능성이 있는 자라는 명목 하에 예비 검속자들을 불러들어 죽이라고 명한 그 명령을 거부한 문형순 경찰서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청 단원임에도 불구하고 무고한 희생을 막고자 한 고희준 단원님. 이 세 분의 공통점은요, 대량 학살이라는 이 광풍 속에서 무고한 희생을 막기 위해 자신의 굳건한 신념을 지키며 제주도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키셨다는 점입니다. 이 영웅들이 보여준 올바른 가치 기준을 저희들이 몸소 배워나가고 또 앞으로 이들이 보여준 역사 속에서 화합하고 상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영웅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미리 아셨을 수도 또 모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오늘 제 이야기를 접한 이상 앞으로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한 가지 진리를 깨달으셨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 사회의 연대인데요. 제가 봤을 때, 청소년인 제가 봤을 때도 지금 현대 사회에는 너무나 크나큰 비극과 갈등이 매일매일 생기고 있습니다. 이 갈등에 대해서는요,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또 나이가 다르다는 이유로와 같은 이런 차별적인 사고가 인권 존중을 폄훼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면 좋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한 민족으로서 비난보다는 인정과 이해를, 갈등보다는 신뢰를, 의심보다는 또 신뢰를, 경멸보다는 인정이, 그리고 증오보다 관용을 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넓은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마음 넓은 시민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일까요? 바로 이 답은요, 4.3의 의로운 영웅들의 행동인데요. 그들이 보여준 행동이 바로 그 표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보여준 올바른 가치를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 나가면 좋을지, 그리고 이러한 사상과 같은 참사를 막으려면 앞으로 발생 가능한 사회 부조리들을 견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요, 김익열 연대장님이 자신의 유고록에 작성한 그 유고록을 작성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김익열 연대장님은 4.3의 왜곡된 기록들이 미군정과 또 경찰들의 잘못을 은폐하는데 공분을 느꼈기 때문에 자신이 유고록을 작성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익열 연대장님, 그리고 또 문형순 경찰서장님, 마지막으로 고희준 서청 단원님이 보여준 역사 속에서의 올바른 가치 기준을 바탕으로
그들이 보여준 그런 진리와 가치를 현대 사회인 우리가 또 청소년들이 또 많은 한국 시민들이 앞으로 계승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그들이 4.3의 아주 그런 잔인하고 정말 참담한 역사 속에서 빛을 찾아내어서 제주 도민들을 구해냈던 것처럼 저희들도 앞으로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스피치는 마쳤고요. 아직 한 부분이 남았습니다. 바로 이 스피치 뒤에의 자료조사, 또 주제 선정, 원고에 사용된 소재와 제 생각을 중심으로 발표 준비의 그 뒷이야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저는 처음에 자료조사를 할 때 인터넷으로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인터넷으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신뢰성 있고 믿을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집에서 1시간 반 거리인 평화기념관까지 걸어가가 아니라 차를 타고 가 네, 이제 많은 자료들을 수집하게 되었는데요. 그 자료들 중에서도 의로운 영웅들 이야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4.3의 의로운 영웅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우리 현대 사회인들이 어떠한 가치를 계승해 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결과 김익열 연대장, 문영순 경찰서장, 그리고 고희준 서청단원님에 대한 이야기를 썼던 것 같습니다. 현대 사회에는 너무나 많은 비극들이 일어난다고 제가 발표 속에서 말씀드렸죠. 지금은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저희 삶을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주 역경스럽고 고난의 과정 속에서 또 성장해 나가는 것이 저희의 본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이번 발표에서 소개해드린 그런 상생의 가치를 마음에 새기고 계승해 나가면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외고 김지향 학생은 진흙 속에 피어난 연꽃 같은 삶을 살았던 분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제주 4.3에서의 무고한 희생을 막기 위해 온몸을 던졌던 김익렬 연대장님과 문현숙 경찰서장님 그리고 서청 단원이었던 고희준님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었는데요. 암담한 어둠을 밝힌 이분들의 노력과 의지를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김지향 학생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평화의 섬 제주에서 진행된 제주 청소년 온라인 평화 포럼 평화 지금 여기에서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록 아픈 역사지만 잊지 않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기억한다면 조금은 더 나은 미래를 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평화는 절대로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 그리고 내가 먼저 실천을 한다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주신 6명의 발표자 그리고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